대출을 미끼로 억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놀랍게도 잡고 보니 주범은 10대가 낀 형제였습니다.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중국인 남성이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붙잡혀갑니다.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사기단의 조직원입니다.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뒤 절차상 필요하다며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계좌에 있던 돈을 빼갔습니다. 피해자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.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한해서 해주는 대출 서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. 넉 달 사이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1억 5천만 원. 놀랍게도 일당 9명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19살과 25살 김모 씨 형제였습니다. 조직원들 역시 대부분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지만 수법은 노련했습니다. 대출금의 30% 정도를 입금해 놔야 대출이 이 실형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경찰은 김 씨 형제 등 일당 7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준 27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